리버사이드 카운티와 프레스노 카운티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 감염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카리비아 등 남미 지역을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카 감염자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모두 68명으로 LA 카운티가 19명, 샌디에고 카운티가 16명으로 집계됐는데 리버사이드와 프레스노 지역의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9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